자, 오늘 할 게임은 e스포츠 라이프라는 프로게이머 키우는 게임입니다. 유튜버 라이프라고 옛날에 나온 게임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게임 아시죠? 그거 한글 라운드에서 기다렸는데 왜 안 나오지? 이건 한글이 나왔어. 유튜버 키우는 게임 있었는데 이번엔 e스포츠 라이프라고 프로게이머 키우는 게임입니다. 푸나틱 팀 고르는 건가 봐. G2 실제 팀을 넣었다고 했어. 밀레니엄, PSG, 파리 생제르맹. 게임 팀도 있어? 헤로틱스, 뭐야 이렇게밖에 없어? 다섯 개인가? SK나 뭐 이런 거 없네. 삼성, 롱주 뭐 이런 거 없어? 야간데? 푸나틱을 제일 잘 아니까 푸나틱으로 해야겠다. 없지, 따야 되는데 저조건. 푸나틱으로 할게요. 잠깐만, 옵션 좀 만지고. 요즘에는 한글 게임이 너무 많아. 한글 패치 해주는 분도 너무 많고 그냥 공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막 한글 아니면 막 하기가 싫더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게이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니? 너가 프로게이머니? 뭐 여자 프로게이머도 있어. 얘는 남자. 약간 지금은 솔랭하는 솔랭 전사 같은 느낌이야. 디테일하게 되나?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머리살 왜 이래 이거. 약간 동양 쪽으로 한번 가죠. 캐릭터 키워서 하나 키우는 건가 봐. 투수로 하나 키우자고. 트위치에서 그냥 뭐 방송 깔짝깔짝 하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실력이 늘면서 프로게이머 꿈꾸게 되네. 그런 시나리오로 가자. 나이는 이제 군대 가기 전? 군대 가기 전이 나왔겠지? 머리 좀 정상적인 거 없어? 여기서라도 브론즈를 벗어나죠. 좋은 생각입니다. 이 머리가 낫겠다. 그쵸? 머리 잘 미용실 안 가니까 게임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짧은 더벅머리 없나? 그나마 이게 낫겠다. 자고 일어난 머리 전전날? 전전 한 2일 정도 된 까문지 2일 정도 된 머리로. 체형 말랐고 배불뚝이. 이거는 몸이 좀 전체적으로 좋은 건가? 이게 정상 체형? 이거 운동 체형?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우리 투수 친구들은 마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저랑 좀 똑같이 할게요. 배 튀어나오게. 2번. 이거 얼굴이요. 네. 촉새 스타일. 아까 돌쇠 스타일. 더 돌쇠? 돌쇠. 이거 좀 약간 왜 이렇게 다 얼굴이 다 이런 것밖에 없어? 아, 이걸로 가자. 이걸로. 수염인가 이건? 너무 더러운데? 너무 이상한데? 요 정도에 좀 옅게 할 수 있나요? 옅게? 이 정도에 약간 옅게. 아 이게 너무 야, 이 수염 깎는 걸로 하자. 수염이 엄마한테 등짝 맞아서 수염은 그래도 매일 깎는 걸로. 옷이요? 깔깔이 깎아. 군대 옷. GTS56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이거 뭐야 이거. 아 푸나틱 옷이 있긴 있네. 아닙니다, 형님. 아까 난닝구가 최고다. 난닝구 해 너. 난닝구야 집에서 게임하는데 뭔 옷을 필요해. 잠옷 같은 걸로 해.
바지, 반바지, 군복바지. 이거 좋다. 집에서 게임하는데 무슨 옷이 좋은 게 필요가 없어요. 신발. 이 형 왜 방송 시작할 때 자기를 떠올리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안경? 요즘 이게 디폴트인데. 예, 그쵸. 요즘에 눈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 눈은 거의 유전이긴 하지만. 안경을 많이 써. 안경을 없는 걸로 하자. 나니까. 난 눈이 좋거든. 이건 뭐예요? 아, 귀걸이? 알리스타야, 뭐야? 이건 뭐지? 아, 이것도 귀걸이구나. 아, 필요 없어, 귀걸이. 귀걸이 필요 없다니까 왜 껴줬냐? 모자. 이건 대회 나갈 때 쓰자. 이게 뭐지? 아, 남자 여자. 된 거 같은데? 어때요? 평범하죠? 하지만 이 소녀는 훗날 굉장한 미드라이너가 됩니다. 가죠? 평범화 가능할까요? 배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격. 쪼리로 가자고? 아, 쪼리로 갈까? 뒤로 어떻게 가? 뒤로 못 가나? 아, 갈 수 있구만. 쪼리 있어? 아, 쪼리 있네. 삼선 있나요, 삼선? 삼선이 없네. 성격은 공격적, 방어적. 둘 다 공격인데 얼굴이. 승자. 뭐야? 그냥 와우 방송 하던 김영태잖아. 당신은 다른 포지션에 게임하길 좋아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죽이고 공격하길 좋아한다. 탱커, 딜러, 경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응? 내 성격은 균형 잡힌이거든. 나는 사실 남는 라인 많이 가서 이걸로 프로게임 할 수 있나? 내 성격대로 한번 해볼게. 예. 이거 한량인데 이름 한글로 되나 볼게. 어, 한글로 된다. 오케이. 풍월약이 아니야. 넌 이름 없는 김영태라고. 간다, 김영태로. 근데 무슨 프로게이머지? 이거 두 개 고를 수 있다고 그랬는데 FPS랑 AOS랑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장르를. 선물? 스트리머 엔딩 가능한 부분입니까? 스트리머도 되나와? 원래 프로게이머 한 다음에 스트리머도 괜찮은데. 크으, 김영태 출연 스토리 여기 이렇게 뜨네. 김영태 출연 스토리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시절로. 뭐야, 전화 온다. 마이커님이네? 벌써 스트리머 되는 거야. 대박. 계약이다, 계약. 아, 마이커님, 내가 방송하고 있었어요, 트위치에. 동시 송출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화가 오네. 이거 뭐 프로게이머 안 하고 그냥 스트리머가 낫겠는데? 프로게이머 성장한다면 욕만 먹지. 어? 마스터 챔피언 결승전 티켓 두 장 있어. 거기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라고. 마스터 챔피언? 뭔 소리야? 나 왜 김이 빠졌어? 김 어디 갔냐? 미음 영대냐? 김 모양인가? 외국에서도 김이 선물로 인기가 많다더니. 마스터 챔피언이 뭐야? 이스포츠에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야. 어, 그래? 롤이 아니고? 마스터 챔피언은 뭐지? 이스포츠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알려줄게. 아빠가 경기장에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 몇 살인 거야? 아빠가 경기장에 데리고 와. 오케이, 마이크의 집으로 가십시오. 빛나는 지도를 클릭해가지고 마이크 집을 클릭해라. 뭐죠? 프로게이머 키우는 거 맞나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마이크 헌님의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요? 어, 트위치 모니터를 하고 있었네. 뽀뽀 어떡할 거냐? 최고의 비디오 게임 플레이 볼 준비가 되었나요? 쓱, 그건 바로 e스포츠. 근사한 생각인데, 마이크. 티켓 봐봐, 멋지지? 게임스 존. 어우, 입구 뭐야, 이거 누르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이거. 그녀에게 잘 보이려면 그녀의 취향을 잘 이용하세요. 뭐 좀 이상한데 게임이?
맞다. 아 게임쇼 같은 거 트위치콘 왔다. 트위치콘 지스타 지스타. 얘네는 왜 바로 앞에 있는데 너 오버워치 아니야 저거? 지금 들어간다. 대회장은 어디야? 기다려 완전 꽉 찼어. 오 줄리아가 저기 있어. 가서 인사할까? 녀석들이 프로게이머 대기도전에 이거 뭐 여자한테 하이튼 이 녀석들 이거 망했구만 이거. 어? 아니 뭐 하기도 훈련 하기도 전에 이거 제밥에만 관심있어. 어? 오케이 가자. 빨리 결혼하는게 좋아. 안정되거든. 안정된 상태에서 프로게이머 한다면 실력이 더 일절장할 수 있지. 결혼하자 빨리 하자. 그냥 움직이는거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WSD도 아니네. 마우스로 움직이는거 내가 줄리아야? 어, 이야기 대화. 줄리아 와줘서 고마워요. 이름이? 뭐야 코스프레야? 트레이서인가봐. 여기 침 흘리는 쪽은 마이크. 그리고 전 김정태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뭐야 갔어? 이게 끝이야? 말을 못하겠어. 여자들만 만나면 이래. 저기 존 말라미튜드 가서 인사할까? 말라미튜드인 줄 알았네. 아니 하지 말자. 누구야? 가자 말라튜드 어디야? 어딘데? 뭐야 이거. 아 남자잖아 씨. 남자랑은 대화할 필요가 없어. 말라튜드씨? 맞아요. 얘가 말라투드네만. 저희도 당신처럼 프로선수가 되려. 아 프로게이머인가 보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냥 가지 말게.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빨리 은퇴해. 어 감사합니다. 농담이야. 이제 들어가야겠네. 또 보세요 친구들. 하지 말래. 캠 좀 옮겨달라고. 어, 나 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게. 캠이 가리나야죠? 하지 말래. 마이크 왜 나도 프로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 거야? 기다려 오늘 파이널에서 보고 말해. 왜 나도야? 왜 니도인가? 파이널 대회 보고 어 프로게임의 꿈을 삼는 건가 보다. 그녀에게 잘 보이려면. 저 어렸을 때부터 배 나왔어요. 오 대회야.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카메라를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Master Champions Finals. 마스터 챔피언십. 카메라 이동 안 되는데? 휠 움직여도. 아, 이렇게 마우스 클릭 휠 클릭하고 움직이는 거네. 물 같아 진짜. 원! 네. Was that a miss? Incredible. 샷건 친다. 우리 아니고 다른 게임인 것 같은데? 뭐지 저게? 3대3 모바일 게임 같은데? This is one focused team. Oh my god, victory is on their sights. How effortless. Here comes the onslaught. 다키스 던전? Your tournament winner. 이겼다. 프라틱이 이겼어. 저 한국에 있네. 한국에. 어? 다키스 던전 프로. 이 우승한 거야? 어 나 내가 저기 있어. 왜 뭐지? 환상 꿈인가? 후! 허니 좋은 아침 일어날 시간이야. 영태 일어나. 죄송해요 엄마. 몇 시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시간인데 무슨 꿈을 꾸고 있었던 거니? 엄마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프로페셔널 게임 선수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무슨 스포츠? 펠레처럼 축구? 아니 엄마 펠레는 벌써 축구를 그만뒀어요. 농구? 마이클이나 레리? 레리처럼? 그들도 은퇴를 해. 아니 비
비디오 게임이요. 게임. 그건 스포츠가 아니야. 네 맞아요. 어제 그걸 분명히 봤어요.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요. 뭘 하든 네 나이에 꿈이 있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렴. 기대를 펼치고 고등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세요. 고등학생이야? 아 고등학생이었어나? 고등학생 때 데뷔하는 사람 많지. 학교 가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여기가 훈련 장소야. 뭐 프로게이머 훈련 장소야? 학교가? 학교 가서 게임한다. 간다. 뭐 미디어 고등학교 뭐 이런 건가? 게임 고등학교? 야 게임 고등학교 있더마 해. 복도 문으로 가서 클래스에 들어가세요. 좀 이동하는 게 이상해. 잠깐만요. 이건가 수업하는 거? 오케이. 타겟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매치되는 이미지를 보면 버튼을 클릭해라. 올바른 이미지를 고르면 테스트 통과율이 증가한다. 뭐야 이건? 시험도 봐? 뜬금없이 갑자기 시험이 뭔데 이거? 뭐야? 뭐가 맞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난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게 뭐지? 뜬금없이 시험이야. 공부 포기해. 프로게이머 돼야 되니까. 러셀 내 노트북을 돌려줘 제발. 일진인가 보다. 얘야 조용히 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 자 나는 챔피언 마스터 경기 중이었어 제발. 노트북으로 챔피언 마스터. 나와 우리 팀이 시에서 최고입니다. 챔피언 마스터에 대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어때 러셀. 네 일이나 신경 써 영태. 아니 아니 내 친구들이니까 내일이지. 좋아 네 친구의 노트북을 다시 받고 싶어? e스포츠바에 있는 경기에서 너와 너희 루저팀에게 도전할게. 너희가 이기면 내가 노트북을 돌려줄게. 어때? 야 이 녀석아 우리 건데 그걸 왜 상품으로 걸어. 우리가 거기 있을게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덤벼. 우리가 거기 있을게요. 완벽해. 너희 팀이 준비가 되면 나에게 알려줘. 미안하다 마이크. 네 노트북 가지고 걸었다. 하지만 영태 뭘 한 거예요? 당신은 챔피언 마스터나 e스포츠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팀이 없어. 정중한 담당일지. 그래도 너 알잖아 그치 마크? 글쎄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는 그닥 좋지 않아. 우리는 팀을 찾아서 훈련을 해야 돼. 진짜로 여기 참가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영태 e스포츠 바에 가요. 거기서 훈련하면 돼요. 야 거기 걔네 아직 튼데? e스포츠 바에 가라. 이스포츠 바. 프로게이머 키우는 거 맞아 이거? 여기가 이스포츠 바구만. PC방이야? 야 이거 외국은 이스포츠 바라 바네 바.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거야? 콜라. 얘네 고등학생 아니었냐? 이건 뭐지 위에 거? 대화 지능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재능? 프로게이머의 코디네이션 재능이 왜? 진짜 마이크 나도 저런 컴퓨터로 플레이하고 싶어. 그 순간에 엄마 PC를 받았는데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 엄마 PC 꽂았나 보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니? 너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걸 좋아했잖아. 아예 인싸였나 봐. 게임 같은 거 잘 모르는 애였는데 대회 가서 감명 받은 거구만. 그리고 내가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개짜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난번 경기장에서 e스포츠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상상했더니 소름이 돋더라. 글쎄 너 컴퓨터 구할 때까지 여기서 연습해도 돼. e스포츠 선수로서 기술에 집중해. 기술 향상 위해서는 경험을 얻어야 해. 오케이 맞아. 돈 가져가. 오늘은 내가 낼게. 야 되게 착하네 마이크. 어? 노트북도 친구들한테 주고 돈도 주네. 야 먹을 것도 먹어도 되냐? 고마워 마이크. 나는 조금 연습을 할게. 착한 친구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 연습도 해라.
아무도 안 하지 왜? 2시간 대여 가격 10달러, 5달러. 10달러면 만 원인가? 왜 이렇게 비싸 씨방. 이게 뭐죠? 미라치. 이거 S는 뭐야? 시계, 기차. 기차가 뭐야? 이건 못 타고 이걸 할 수 있네. 기차. PC를 2시간 사용합니다. 구매를 마치세요. 이거 현질하는 거 아니겠지? 어? 진짜 현질 아니겠지? 무섭다 이 게임. 슈터 스트라이커 마스터 챔피언. 어, 여기 있구나. 인기는 이게 많은데요? 슈터 스트라이커요? 어? 마스터 챔피언은 모바라고 이제 LOL 같은 LOL 도타 히오스 같은 장르를 모바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AOS라고 많이 하는데 FPS 모바. 뭐 할까? 응? 뭐 연습할까요? 그래 롤 가자. 요즘 롤 하고 있는데 롤 연습할게요. 레드팀이 적팀입니다. 그들을 클릭해서 죽이세요. 블루팀은 당신의 전우들이고 아군의 충격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 이거 진짜 쏘는 거야? 어... 블루만 안 쏘면 되는 거지. 리로드. 뭐야 이거 한 번에 없어져. 뭐야 시간 초과. 뭐야 또해 또해 또 안되나? 다시 대화. 돈 좀 빌려야겠다. 와우 진짜 웃긴다 마이크. 하지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응 영태, 앉아서 게임하는 건 육체적으로 그리 피곤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신적 피로도가 극도로 높지. 넌 브론즈니까.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를 사귀면 나아질 거야. 사람들과 대화하면 편안해지지. 좋아요 해볼게요. 야 무슨 게임하는데 친구들이랑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어? 뭐 정부에서 만든 게임이야?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뭔 대화를 나눠. 누구랑 대화 나누냐 이거. 누구야 이거? 여자랑 대화하자. 여자랑 여성분하고 여분들. 무슨 말 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쭈네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임무 중지. 어, 뭐가 들어왔다. 지능 오르는 건가? 계속 대화해. 근데 에너지도 떨어지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어떻게 채우지? 배가 너무 튀어나왔다고? 누구 나? 어, 좀 튀어나오겠어요. 그만 얘기해. 야, 뭐 레벨 올랐다 이. 스탯 찍을 수 있어. 야, 다 얘기해. 스트레스 다 없어지게 그냥. 풀로 해. 됐다. 이 정도 됐고. 지금 레벨 5가 오른 것 같거든요. 어. 이게 뭐지? 사회적? 팔로워도 있어? 사진을 업로드해라. 반응 속도, 공격, 은폐, 승점, 시야, 방어. 아, 찍는 거구나. 찍는 거 어디 있어 근데? 이거 알아서 오르는 건가 본데.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도 채워야 되는데 얘랑 다시 한번 대화해보자. 안녕 영태? 좋아 더 긴장이 풀리네. 다시 훈련할 거야. 훈련에 프로 선수들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보면 될,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네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 덜 받고 트릭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PC를 빌려서 머치를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 이번엔 내가 낼게요. 이 녀석 맨날 이번에 자기가 다 내. 머치가 트위치 같은 거야? 오케이 마이크 멋지해서 경기를 볼게요. 무조건 돈 다 내주는데? 착해. 노트북 이제 가지러 가야 돼요. 대회에서 이겨야 돼. 아 이게 멋지. 이게 트위치인가봐. 5달러. 슈터 스트라이크 볼 수 있고 마스터 챔피언 볼 수 있네. 야 시청률이 너무 차이 나는데? 마스터 챔피언 왜 이렇게 안 봐. 4700명. 이건 80만이 보는데? 요걸 할걸. 이거는 흥해봤자 답이 없겠네. 이거 1등 하는 거 아니면 어? 슈터로 갈아타자고? 시계와 시간전 기차 트레인 훈련 번역한 놈 버프야. 아 맞네. 시계가 뭔가 했더니 워치네. 워치 본다고. 워칭. 와 이거 뭐 이렇게라도 번역이 되면 그래도 좋지 뭐. 오케이 워칭.
워칭이라 워칭을 시계로 이거 이미지 시킨 후에 주의를 구리십시오. 오른쪽을 선택해 패턴을 유지해라. 이게 뭐지? 볼 때도 뭐 해야 돼? 아 이모티콘 하는 거야? 이모티콘 도배하는 거야? 패턴을 유지하는 게 뭐야? 아 제대로 됐다. 흐름 채팅 흐름을 타야 되는 거구만. 아 오케이 채팅 흐름 타야 돼 이거. 오케이 물타기 물타기 해야 돼 이거. 오케이 아 뭐야 끝났어? 스트레스 너 올라받았어. 야 왜 야 방송 보는데 이 악무냐. 어? 참고 보지 아니면 다른 방송 보든가. 아니 뭐 방송 보는데 왜 스트레스 받았어 얘? 어? 대박 스트레스 올랐어. 뭐야 이 악무로서 기술이 얼마나 상상되는지 봤어? 네 이제 경험을 걷기 시작해서 프로게이머 달라고 본 거니까 스트레스 받은 건가 봐. 훈련 때문에 훈련처럼 실제 경기에 싸우는데 필수적인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너가 기숙발을 채울 때 내가 더 말할게. 좋아요. 어쨌든 마이크 e스포츠 팀에는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4명. 2명이 더 필요하니까 러셀에게 말해. 걱정하지 마. 내가 하고 너한테 알려줄게. 이제 스킬을 갈고 닦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 러셀이 이기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동의해. 훈련 계속할게. 하지만 난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여기 와서 훈련할 수 있게 돈을 줄게. 돈 계속 준다는데요? 네, 새끼를 업그레이드 하라는데. 첫 번째 재능 포인트. e스포츠바의 컴퓨터를 대여해서 준 돈으로 믹서를 훈련시켜라. 믹서를 훈련시키고 보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치 얻게 된다. 바가 가능차면 레벨업이 된다. 믹서가 뭐지? 이게 뭐야? 일단 연습을 해야죠. 아 이거야 FPS 갈아탈까? 인기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김이 나는 뭐야? 김이 나는 설마 스트리밍? 뭐지? 스팀? 김이 나는 뭐지? 연습 뜬다 이거 스팀? 스팀인가? 빨간 거 왜 안 나와? 오케이 코디네이션 올랐어. 뭐야 저도 왔다. 안녕 영태들 마이크야. 형님 마이크 내가 기술 포인트를 얻었어.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공이네. 내가 뭐하고 있게.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말할 게 있어. 뭐 말 듣지도 않네 이 녀석.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난 여기 이미 여기 있어요 코치. 아주 좋아. 이 기술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 너한테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알려줘야 돼.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지 마라. 긴장을 풀어 영태. 나 설명 잘해. 단톡방인가? 게임하자. 내가 기본을 가르쳐줄게. Master of Champions will be the game judging which team is the best. 뭐야? The match begins. 아 알려주는가 게임을? 실제로 이 게임을 하는 건가 본데? 마지막 사람이 위험 아이콘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 위에 마우스를 머무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카드를 한 장 더 주셨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카드를 클릭해라. 그라운드를 클릭해. 이거 뭐 이게 뭐 에모바야. 이 카드는 우리를 숨기는 능력을 증강한다. 우리를 보고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패스턴을 누르십시오. 턴제 게임인데 나레이션 구명하세요. 승점 획득. And not a single player died. This team is on another level. 직접 플레이하면 곤란한데. 메뉴 오른쪽 패널 보았습니까? 히어로 공격이 있는 오더입니다. 캐리 에너지. 우리 캐리가 먼저 공격을 시도될 것입니다. 하이타드 카드를 클릭하십시오. 우리 캐리를 클릭하십시오.
The carry is cheering up the whole team.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공격 대상이다. 전술 장치. 그라운드 누르고. They're all exposed. This does not look good. 이제 카드를 던질 수 있다. 적의 캐리를 클릭해라. Whoops. There's gonna be some damage. 제거하기 쉽겠다. 이번 턴엔 더 이상 카드를 낼 수 없다. 뭐라는 거야? 야, 야, FPS로 갈아타. 뭐야 이 게임 이거? 턴 스킵을 눌러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Incredible. 야, FPS로 갈아타. 프로 게이머. That one was pure luck. 뭐라는 거야? Oh my god, that fail. Oh my god, that fail. 저 팀원가 저거? Didn't even see that coming. 직승가? That one was pure luck. 턴제 게임이야 턴제 게임. 승점 획득. The team doesn't seem to be too bothered by one casualty. 부활한 선수들? 턴제로 한 번씩 싸우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부활할 시간 있나봐. 이번 매치는 거의 끝났다. 위쪽에 바를 확인하세요. 기파 아이콘을 먼저 도달한 팀이 승리합니다. 이게 뭐지? That was an incredible offense. 레벨업. They won this match. 팀 전체의 승점 올려봐라. 팀을 클릭하면 This is a full-blown attack. 건가? All or nothing. 잘했어요. 영웅 모두 많은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생존한 영웅만의 승점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영웅의 사망률을 낮춰보세요. 안기 카드가 적절할 것 같네요. 팀을 클릭하세요. The team chooses to be conservative for now. 완벽해. 방어 스킬을 증가시켰어요. 이제 적들의 공격이 힘들 거예요. 턴 스킵을 눌러라. 나레이션 구명. Oh my god, that fail! How did that one miss? How did that one miss? 어쩐지 옆에 게 인기가 많다. That was a close one. 야, FPS로 갈아타. 개구리 이 게임. Oh my god, 이 게임 안 돼. 이게 안 될 게임이야. 왼쪽으로 갈아타. 어쩐지 시청률이 적더라. Was that a miss? Incredible. 전향해, 전향해. 전향해, 전향해. Not a single player died. FPS는 그나마 낫겠지. This team is on another level. The match has ended. 풍월량의 의지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매치를 이겼다. 그거 어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는 쓸모가 없어 영태. 오고 싶을 때마다 나를 만나러 와서 경기를 봐도 돼. 하지만 지금은 너가 얻은 기술 포인트를 활용하자. 오케이, 내가 거기로 갈게. 첫 번째 능력점, 강조된 버튼을 확인해라. 강조된 버튼? 이거? 지금 찍으면 안 되지 않을까? 어? 지금 이쪽 아예 틀이 탄 건가? 나 FPS 갈 건데? 지금 보니까 이쪽 틀이 탄 거 같은데? 어? 뭐 이렇게 또 스킬이 많아 이거. 정글러, 응패, 증강. 어? 나 이쪽 틀이 탄 거 같은데? 어떻게 취소하지? 어? 결정된 건가 이거? 공격. 점을 계속 누르십시오. 그거 형태. 넌 알 수 있어. 고마워요 마이크. 이제 훈련을 계속해. 팀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두 명을 계속 찾을 것이다. 돌아와서 우리가 게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와. 오케이. 러세가 되면 전에 훈련하고 믹서를 잘 봐서 올리십시오. 두 번 공부하기. 다섯 명 친구들 사귀기. 이 스포츠바 가서 다른 거 배웁시다. FPS. 내 생각에 이런 게임을 차라리 게임하는 걸 안 하고 그냥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거지 같은 게임을 넣어놨죠? 어? 기차. 이걸로 갈아타. 이걸로 슈터 스트라이커로. 이걸로 갈아타. 그렇지. 빨간 놈 맞추면 되는 거지. 그만 그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뭐야 스트레스 왜 이렇게 높아. 대화해야 돼. 대화해. 대화 말고 다른 거 낮출 방법은 없나? 좋습니다. 너무 못해서 여자랑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나누죠. 남자랑 대화해도 그럴 때 에너지가 부족하다, 큰일 났다, 집에 가야 되나? 집에 가보자, 집에 가서 자야 될 듯. 부모님 집. 마이클? 안녕 영태, 말해봐. 이스프바에서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 아직 팀이 없어 찾고 있는 중인가 보더라. 야, 나 게임 갈아탔는데. 마이크? 나 FPS 하려고. 그 게임 망게임이야. 사람이 없어, 재미도 없어 게임. 진짜 잘됐다. 지금 버거 조인트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괜찮아? 나 피곤한데. 버거 조인트? 버거에서 조인트 하자는 것 같은데. 버거 조인트? 어? 버거댐? 저 뭐 햄버거 푸신 거야? 저 이거 알아요? 옛날에 그 게임의 버랜드인가 그거죠. 놀이공원 들어봐. 하는 유사 게임. 마크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어. 그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게 분명해. 아무 문제 없어. 여자애들이 가득한데. 무슨 뜻이야 마이크? 그가 도착하는 동안 우리는 너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놀 수 있어. 마이크, 넌 여자친구가 필요해. 그만 그만. 어쨌든 누구 좋아해? 얘들아, 소녀들 보게 될 거야. 뭔 소리야 이거? 소녀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말 그만하고 하자. 뭘 하자는 거야? 저기 헌팅하자는 건가? 일단 우리 새로운 팀은 올 때까지. 요분 바람둥이라 써있어. 안돼. 뭐죠? 바람둥이라 써있는데? 요분 다 바람둥이야. 뭐야? 이게 뭐지? 바람둥이가? 바람둥이 나랑 같이 가요. 이게 뭐야? 내가 바람둥인가? 그 어디 갔지? 이름 있는 애? 이름 있는 애 있던데? 얘다. 나를 따라오는 걸 멈춰요. 아, 따라오는 건가? 바람둥이. 됐다. 노닥거리며 놀기. 세 가지 취향을 추측해 보세요. 키스를 시도할 수도 있네. 10개 맞추면 좋아하는 거 게임인지 물어보자. 게임. 그 다음에 음악. 이거 뭐 어떻게 맞춰? 말을 해야, 뭐 대화를 해야 맞추지. 팝. 칠아웃. 락앤롤. 락앤롤 좋아할 것 같아. TV는 드라마. 오케이? 올랐어. 중간. 중간이 한 칸. 노란색이 한 칸이고 좋은 건 없고 여기서 중간만 있어. 이거 빼고 고르면 되는 것이고요. 게임은 안 좋을 것 같아. 아까 뭐 골랐지? 락앤롤 골랐나? 힙합. 힙합에 드라마는 좋아하는 거 없었으니까 코미디. 이거 뭐야? 음식? 음식 약간 이탈리아 느낌 나. 오케이, 중간 두 개. 자, 여기 하나 두 개 됐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중간이다. 아니네. 이거 상관없나? 아씨,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기술? 여행. 어떻게 찾아 이거? 로맨틱. 팝. 노? 오케이. 별로구만. 그럼 차라리 이거 두 개가 나왔는데 피자 먹는 것 중에서 고르자. 피자 무조건 중간이야 이거. 그 다음에 발리볼. 보드게임 아무거나 골라. 씨, 두 개 맞췄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숫자 야구 같은 건데 하나도 맞춘 건 없고 중간 정도, 노란색이 중간만 있는 거죠. 또 할 수 있나? 또 못하는데? 바로 캐스 시도.
우주 당할 뻔. 미친놈 아니야. 아 누르니까 키스를 시도하네. 야 우리 팀원 언제 와? 고소당할 뻔했어. 어떻게 됐어 형태? 나빠. 아 나 눌러봤는데 하잖아 이 녀석이. 걱정하지 마. 누군가 어울릴 길을 더 많이 가질 거야. 봐봐 저 사람 마크 힘이 틀림없어. 저기로 가자. 근데 한 명을 계속 파면은 알 수 있겠다 그쵸? 계속 파면은 저기서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안녕하세요 마크 맞지? 아니요 전 배트맨인데요. 이스포츠 바에서 방금 전까지 내 귀에 대고 계속 떠들어댔잖아. 네 저 맞아요. 시합에 참여할 팀을 찾고 있고 상금이 노트북이라 했지. 그 노트북은 얘건데? 저희와 함께 러세님과 팀을 싸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걔네 싸우는 거 봤는데 잘하던데? 그 팀이 이겨야 돼요. 러셀이 제 노트북을 가져가 버려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 이제 알겠어. 나도 끼워줘. 뭔가 슈퍼 영웅 영화 같은데? 최악이야 마크. 그치만 우리 모두 너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 알지? 최악이래. 환영회 연습 계속하고 팀을 완성해. 그럼 곧 보자.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아까 그분 어디 갔어? 아직 있다. 대화해. 취향 맞추고 만다. 7억집이 게임이라면 게임 속에서도 7억집. 대화 안 되나? 대화 안 되나 봐. 한 번만 하고. 안 되나 봐. 가자 집으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돼. 며칠 동안 집 처박혀서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뭘 하는 거니? 저 나갔다 왔는데요? 지금 쉰 건가 봐. 에너지 꽉 찼네. 모르겠어요. 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 그 일하기 전에 집안일 좀 도와주렴. 빨리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알았어요. 지금 버리려고 해. 화내지 마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당신 어머니와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문의에 왼쪽 클릭하고 가족관계 클릭. 쓰레기를 버리세요. 어? 이분은 누구야? 어? 이분이 왜 우리 집에 있어? 어? 우리 집에 왔어. 뭐야 얘. 칼리 뭐지? 누나야? 대화해. 스트레스 나죠. 왜 우리 집에 있냐? 따라오기가 우리 나 따라오는 거였나? 따라와요 해서 따라왔나봐. 침착해. 스트레스 해소하고. 말을 안 걸어지던데. 가족관계 클릭해서 쓰레기 버리라. 가족 식사. 엄마의 컴퓨터 청소하기. 뭐야. 50달러 요청. 아 가족관계 높인 다음에 용돈 달라고 하면 다시 떨어지네. 게임 누가 만들었어 나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가족관계가 이거 돈관계야 이거. 일단 올려. 돈이 필요하니까. 왜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쓰레기 버려서 심부름값 받는다 생각하자. 이거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버튼을 클릭하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려라. 하이라이트 존을 가로지를 때? 어디? 여기다 여기 있을 때 하라는 건가? 뭐야? 요렇게? 오케이. 실패. 오케이. 적중. 뭐야? 하루 지난 거야? 적중. 야 좀 가서 던지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던져야 되냐 쓰레기를? 바로 앞인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 쓰레기 버리는데 에너지 다 썼어. 쓰레기 버려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용돈이 필요한 거라면 집안일도 돕고 시험도 잘 봐야 돼. 네 알겠어요. 예. 네가 잘하면 시켜도 좋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일만 도와주는 건 안 된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맞아? 회사 상사 같은데? 어? 과장님 같은데 과장님? 여기 무슨 마크 인형도 있네. 얘는 왜 아직도 안 갔어? 나 근데 피곤해서 자야 돼. 갔다. 나 자러 가니까 나 가네. 뭐야? 미친.
실시간이야? 다른 것도? 어, 에너지 금방 차네. 에너지 금방 달던데. 연습하러 가자. 나 FPS로 갈아탔거든요. 게임 좀 이상하지만 한번 좀 해볼게요. 말 안 들으면 벽국 날린다고? 이걸로 갈아타. 이걸로. 이 마스터가 내가 마스터 했다 이건가? 깨끗하고 잘해 잘해. 시청도 좀 해줘야 될까? 좋아 좋아. 마스터 전혀 안되고 있네요. 저 되게 조금만 조금 오른다. 이거 노가다인가봐. 시간 추가. 오 올랐어 올랐어. 코디네이션 하나 더 올랐어.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공격. 야 근데 여기 카드 뭐 그러는데? 나 FPS로 갈아탔는데 어떡하죠? 이미 능력치들이 카드로 돼있는데? 아까 그 뭐야 그 이상한 게임으로 돼있는데? 갈아탈 수 있는거 맞아? 카드 능력 증가인데? 되나 이거? FPS도 카드로 하는 거라고? 그런가? 고등학교 개방. 이거 뭐야 인스타그램 있네. 아 전화할 수 있네. 전화번호 땄나봐. 낸시? 낸시는 누구야? 얘 왜 전화 안돼 근데? 호감도가 없어서인가봐. 시끄럽고 계속 PC나 사용해. 돈은 얼마 있는거지 지금? 대화 스킬도 올려야 되는 것인가? 지금 대화랑 지능 올리면 되는데. 이 게임은 뭔가요? 시뮬레이터인가요? 프로게이머 되는 게임입니다. 예! 내 생각에는 이 녀석 브론즈야. 실력 안 느는 거 봐. 스트레스 너무 많아? 아 뭐 게임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 이 녀석이 진짜. 쓸데없이 말이야. 어 낸시 여깄다. 낸시 낸시? 아 여깄다. 동네가 좁나봐. 어? 버거집가도 있고 PC방화도 있고 어딜 가나 있네. 우리집가도 있고. 칼리 어 칼리스타 대화해. 친해지자. 동네가 좁아. 동네가 읍단이야? 우리집가도 있어. 오늘 아침은 등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효리님도 어 리효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는 그거 데이트 신청이었나? 그거? 어떻게 하는거지 그거? 일단 스트레스 낮추고. 저랑 같이 가요가 팔로우 같다고? 나랑 같이 가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하면 우리 집까지 오더라고. 대화해. 대화에서 포인트 하나 올랐다. 그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일단 이거 좀 대화하고 스트레스 요정도 놔두고 연습하면 돼. 대화 능력 올랐어. 적들을 노출시키는 능력. 노출된 적들만 공격 가능. 찍고 PC 사용. 시청할까? 시청하자. 트위치 보자. 트위치 80만명 시청. 어 여기 만명 보내. 그래도 많이 올랐다. 모바 장르 갑니다. 예. 물타기 해야 돼요. 채팅창 물타기. 그 다음에 한번 더 울어야 된다. 울어 이렇게. 울고 화나고 울고 화나고 메롱 메롱. 어 두 개 나왔으니까 찡그리기. 어 아닌가? 찡그리기 두 번? 두 번. 좋아. 어 메롱 메롱 다음에 한 번 더.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떨어지는데 이거 그쵸? 이거 스트레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쵸? 싼 대신? 능력치 오르나? 스트레스 쌓였나? 계속해 이놈아. 프로게이머 돼야지.
이거 이번에 돈 얼마 있는 거야 이거? 아 저기 돈 있네. 나 지금 55달러 있네. 55달러. 어 돈 많으니까 해. 계속해. 컴퓨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마스터하면 완전 고수되는 건가? 일단은 그 러셀이랑 맞짱 뜨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나 게임 바꿨는데 괜찮을까? 됐다 스트레스 쌓였다. 어딨어? 어 아직도 있구만. 대화 대화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호감도는 올랐는지 어떻게 알지? 나 지금 레벨 5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대화로 풀어. 좋습니다. 고등학교 폐교 1시간 전. 예? 저희 고등학교가요? 갑자기 폐교가 된다고요? 왜? 아니 내가 아까서 그래? 등록금 안 냈나 애들이? 이 왼쪽에 고등학교 폐교 1시간 전이었던데 학교가 아니고 폐교라. 왜? 러브라이브에서 폐교 막자고? 잠깐만 안돼 막아야돼. 고등학교 폐교 1시간 전. 고등학교 가야돼. 폐교를 막아야해. 학교 안돼. 학교 문 닫았어. 젠장 폐교하는건가 폐교해버리는건가. 집에 가나 가자. 집이나 가서 잠이나 자자. 폐교를 막기 위해 프로게이머잉. 얘 쫓아왔어. 계속 쫓아다녀. 나 좋아하나봐. 오케이. 모레서 마크를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어쩌면 집을 떠났겠다. 뭐야 정치하는 거야? 정치 잘하는데? 아니야 나 집에 왔어 지금. 자려고 왔는데 피곤해. 지금 오늘 붙는 거 아니지? 나 지금 컨디션 체크도 밤새 했는데 오늘 대회냐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말하기 너는 쓸모가 없어서 팀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아 직설적이네. 아, 어저께 그놈 내가 갈아탄 거 어떻게 알았지? 팀을 떠나라는데 나보고? 마크는 정말 이상하군요. 그건 농담이었어. 믿었구나. 영화 보고 긴장을 좀 풀자. 그런 말 하지 마요. 더욱이 우리는 아직 팀 구성을 찾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발. 아,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긴 하지. 쇼핑몰 가야 되는구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에너지가 없네. 농담. 내가 생각했던 게임이랑 전혀 달라. 일단은 그 러셀이랑 맞짱만 뜨는 걸로 하고 다음 게임 갈게요. 이상한 게임 같아. 나 왜 이렇게 더 들어워졌냐? 셋이서 영화 보러 갈 거야. 가자 영태. 네가 영화를 골라. 슈퍼히어로가 있고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팀을 떠날 거야. 아, 슈퍼히어로 영화 있는데 안 가면 팀을 떠날 거다? 조용히 해. 영화 고르는 게 낫겠어. 마이크 내가 지난번에 냈으니까 티켓 사게 돈 좀 줘. 너 언제 냈어? 마이크 돈 좀 줘. 어 티켓을 구입하세요. 잠깐 나 레벨업 했거든? 아 레벨업 하면 액세서리랑 의상이 풀리는구나. 어 이건 뭐야? 다음 게 저 풀리는 거야? 어 티켓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꽉 차있네? 히어로 영화 봐달라고 그랬죠. 아카리 비킬. 야 뭐가 히어로 영화야? 비킬인가? 아카리는 뭐야? 아카리 같기도 한데 뭐지? 비키리겠지? 횡재? 횡재 이거 뭐야? 아카리 이건 비키를 눌렀더니 왜 횡재야? 아카리 골라야 되나? 비킬 비킬 이거 킬빌 맞아? 이거 사면 돼요? 가자. 이거 맞지?
군인이야? 다들 각 잡고 보네. 가봤고요. 영화는 나쁘지 않아서 더 좋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몰라, 난 절반쯤부터 잤어.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다른 날 갈 거야. 글쎄, 우리는 지금 떠나. 바이. 헤이, 우리 팀의 마지막 명을 어떻게 구할지 얘기한 적 없어. 그거 얘기하려고 만난 거잖아, 우리. 내가 아는 사람들을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야. 그녀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여자애? 그 아이 남자친구 있어? 너 그 여자애 좋아해? 미친. 녀석은 지금 지 노트북 뭐 찾는다며. 여자친구가 더 급한 것 같은데? 남자친구이니. 마이크 잠시 조용히 좀 해봐. 완벽해 마크. 우리에게 알려줘. 그럼 가자. 너도 올래 용태? 나 잠시만 말하고 있잖아 마이크. 가게들을 좀 볼 거야. 어디 가는데? 코스프레 샵. 다른 일반 옷가게 미장원 있어. 몰라, 봐야지. 코스프레 샵은 왜 가? 여기도 있을 거야 아마. 여기도 나의 칼리스타 그녀가 있을 거야. 호감도 올려야 돼. 여기 있다.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있죠? 예. 동네가 좁아가지고. 아니 또 고등학교 폐교한다고요 또. 지금 대화할 필요 없어. 스트레스가 안 쌓였거든. 러셀 재능 포인트 얻기. 지능 믹서 훈련. 일단은 훈련하러 가야 되나? 학교 언제 가냐고? 학교 한번 갈까? 지능 한번 올려야 되니까. 지능 거의 다 짰거든. 공부 한번 해야 돼. 수업 한번 해야 돼. 똑같은 거 맞추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아니고. 이거. 아, 이거 누르는 건데.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뮤직. 뭐야, 끝났어? 뮤직. 아트 뮤직. 뭐 어려워 이거. 다 그게 그거 같아. 영어라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열나 빠지네. 두 번 공부하세요. 클리어. 지능 올랐나요? 지능 안 올랐네. 쉬어야겠다. 슬립. 계속 쫓아다니고. 야간 학교라 그래? 이렇게 고등학교 개방했다. 고등학교 한 번 더 가. 조금 더 채워야 돼. 지능 채우는 거 맞지? 왜 안 올랐어? 가자. 수업 참여. 올바른 이미지 보낸다. 이번엔 뮤직이랑 게이머. 뮤직 게이머. 뮤직 게이머. 아, 반대로 돼 있어. 게이머 뮤직. 게이머 뮤직. 아, 잘못 눌렀다. 생각해보니까 저 밑에 보이잖아, 희미하게. 어? 밑에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벌써 썼어? 왜 안 올랐어? 실패해서 그런 거야? 안 올라? 좀 남았는데? 지능 오르는 거 아닌가? 빨리 올려 올려. 오케이 좋아. 이거 왜 안 오르죠? 잘 못 맞춰서 그런가? 어? 아미가 누구야? 새로운 멤버인가 보다. 너가 형태야? 내 이름은 에이미. 그들이 네 전화번호를 줬어. 그게 누구였는데? 저는 마크 친구예요. 그가 얼마 전에 당신을 만났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제 친구기도 해요. 그가 말하길 당신이 당신 팀의 마지막 멤버 찾고 있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만나서 서로 소개 좀 할까요? 네, 지금 그가에게 가려던 참이에요. 거기서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16분 가게. 우리 마지막 멤버다.
그 이분 에임이야? 아니 그분 우리 엄마야. 에임이라서? 안녕 잘 지내니? 나는 마이크가 만나서 반가워. 아주 반갑다고. 마이크 난 영태. 그래서 우리 팀이 되고 싶다고. 너랑 같이 경기하고 싶어. 에이미는 오랫동안 경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훌륭해. 정말이야. 아니라도 어쨌든 너를 등주실 거야. 맞지 영태? 야 늦자. 어차피 다 못하는데. 어차피 내 노트북도 아니고. 러셀에게 메시지 보낼게. 우리 팀이 완성됐다. 친구의 노트북을 찾으러 가자. 어차피 다 허접이라서. 이틀 후에 이 스포츠 바에서 붙는다. 이틀이니까 그 전에 쌓아놔야 돼. 뭐지? 다른 사람 말 걸 수 있어. 누구야 이 사람? 렉시? 황금지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전설 어딘가에서 들어보면 잃어버린 황금지가 있다. 그걸 찾으면 남의 일생 동안 챔피언 매치에서 최고 승자 자리를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도시 어딘가에 황금지를 먹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골든마우스? 그건 아주 오랫동안 도시에서 잊혀졌었죠. 감동의 골마. 특별한 진대 매일 해진 무렵 장소를 바꾼다. 적절한 때에만 발견되기 위해서니까. 황금지를 찾으려면 여기 인터넷 카페로 가져오세요. 아 가지고 오면 진짜 있나봐. 진짜 진가봐. 훈련을 지속. 나 혼자 게임 장르 바꿨는데 괜찮을까? 그 카드 게임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짐작해. 왜 안 나와? 조드맥 고등학교 폐교. 운전하고. 뭐야 지는 여기서 오르네. 그냥 게임만 하면 됐어. 학교 갈 필요도 없네. 학교에서 뭐가 오른 거지? 좋았어. 점프 캐리 컷. 이게 뭐야?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스트레스 내려줘야 돼. 어딨어? 있을 텐데. 어디 갔죠? 내 친구? 네인시. 걔 어디 갔어? 칼리. 칼리 없나? 칼리? 아, 칼리 전화할 수 있다. 무슨 일이야, 영태? 만나고 싶어요. 이스포츠 바에 있어요. 네, 지금 가요. 지가 만나고 싶다면 지. 어, 왔다, 왔다. 지가 간대. 대화.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내말 해도 스트레스가 풀려. 스토커 아니냐고. 오케이. 하루 남았어. 좋아,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바로 훈련. 마지막 훈련을 위해서 박스가 달리는 것이야. 아이고 잘못 눌렀다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돈은 아깝지만 다시 하는 게 나아. 저기 에너지 떨어지니까. 모발을 해버렸네 씨. 10달러 날라감. 이걸로 해 이걸로. 아까 카드 게임 극혐이야. 오케이 좋아요. 지금 하나도 놓친 게 없어. 좋아 좋아. 하나 놓쳤다.
시간 초과. 어, 이거 많이 오르네. 오, 좋아. 앞에서 계속 찍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게 시간은 어딨죠? 그냥 얘랑 대화하자. 아, 이게 가득 차면 뭐가 되나보다. 이게 뭐 플러스가 있는데? 2시 58분? 이거 새벽인가? 이 포인트가 있어. 떴다. 아, 올라가면 하트가 하나 올라가네요. 친구가 된 건가 봐. 됐고요. 마지막 훈련. 이래가지고 프로게이머 되겠어? 언제 되는거야 프로게이머. 일단 친구 노트북이나 찾아. 넌 프로게이머 하지마. 아, 죽어버렸다. 빨간게 아니라 파란거만 열려나오네. 마지막. 오케이. 어? 게임하는데 대화능력치가 올랐어. 좋았다. 스트레스 좀 풀어주고 버거집에 가서 아까 그 대화 떴는데 한번 해볼까? 버거집에 가서 햄버거 누르면 어떻게 되나? 어, 예, 여기 있네? 정치력 상승했어. 그 아까 그 뭐지? 야구는 어떻게 하나? 얘랑은 이미 친구인데 이거 오른쪽 게 떠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집중력을 높게 유지해라. 그러면 게임하러 갈 때 좋다. 바람둥이 피가 없어. 집에 가서 자고 노트북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인 줄 아니? e스포츠 바에서 플레이하고 있었지? 내 엄마 잠깐 동안이야. 당당하게 얘기해. 너는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었어? 그렇게 오랜 아니니 훈련하고 있었어요. 무슨 훈련? 올림픽 게임? 엄마 훨씬 중요한 거야. e스포츠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한테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가는 거야. 알겠니? 알았어요. 항상 똑같으시네요. 자러 갈게요. 그래, 가서 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꼴 보기 싫으니까 네 방으로 가. 엄마가 이해가 된다. 응? 학교는 배교됐어. 자고 이번에 간다. 일요일 12월 1일까지 지속. 아, 뭐지? 아직 10일인데? 하루 더 있는 건가? 훈련 한 번만 더 해. 솔직히 게임은 재미없는데 노트북만 찾을게요. 네. 게임은 좀 별로야. 게임 자체는 전혀 키우고 싶지가 않아. 프로게이머 키우기인데 별로 키우고 싶진 않은데 친구 노트북까지만 찾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미니게임이 좀 구리고 싸버려. 좋다. FPS 아니면 어떡하냐. 근데 이것만 연습했는데 경험치는 잘 올라. 이랬는데 카드 게임이면 금방인데. 여기다 엑스트라 카드 막 올리는 건데. 경계 근무. 스트레스 풀어야 돼. 여기다 대화하자. 근데 얘는 더 이상 안 오르는 것 같거든. 다른 애를 꼬셔야 되나?
여자친구 하려면? 바람둥이가 있거든. 바람둥이 봐봐. 바람둥이가 있고 나랑 같이 가는 또라 바람둥이 눌러볼게. 아 바람둥이가 이거구나. 아 이게 그 연애인가봐. 쟤는 안 뜨는 겁니까? 실패고 갑니다. 일단 가운데 세 개 해볼게. 로맨틱, 칠아웃, 복고풍. 칠아웃이 뭐지? 하나 더 못 맞췄어. 중간 노란 색깔 하나야.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노란 색깔 두 개. 두 번 남았어. 최대한 노란 색깔 하는 게 나을라나? 노란 색깔 두 개라. 내 생각에 이거 달릴 것 같은데. 달리기. 아니네. 축구공이네. 축구공이야, 축구공. 축구공 하나에 이거 아니면 이건데. 축구공에 달리기인 것 같다. 운동을 좋아하는 듯? 운동 위주로 골라보자. 이것까지. 아, 두 개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나가기도, 키스하기도 안 누르면? 아, 아까 키스하기 눌러서 실패한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도전 가능한? 어, 되네. 계속 도전 가능한 거야? 성공할 때까지? 야구게 룰 뭐냐? 야구 백맹이니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란 색깔 중간, 초록 색깔 완벽히 아니야? 응? 어 하나 맞췄다. 하나 맞췄어. 빨간색일까 모자일까 이걸까? 이거랑 이거 해보자. 오 두 개 맞췄어. 빨간색이다. 빨간색에. 파란색 그 다음 밑에 거. 어 두 개 맞아. 두 개 맞아. 빨간색 파란색 하고 하나 더 찾으면 돼. 하나는 어디 있을까? 안 한 거 있나? 안 한 거? 주황색깔도 했고 초록색도 했고 파란색도 했고. 스포츠에서 고르자고? 아 스포츠에 노란색 있으니까? 아 그러네. 배구? 배구! 성공! 키스 시도 가능? 야 99인데 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100이면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해도 되는 걸까? 지금 불은 들어왔는데? 응? 되는 걸까? 100일까? 99일까? 고? 된다. 만나자마자 뽀뽀해. 된 거야? 여자친구야? 어 여자친구 됐나봐. 뽀뽀하니까 스트레스 빠지네. 오케이 됐다. 여자친구 생겼다. 응. 성공이야. 운동해 이제. 연습해. 좋아요. 게임의 상태가 이 전작이 이 회사 전작이 유튜버 라이프라는데 이것도 그래. 그것도 그래요? 그거 한글 나오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게임도 이런 식임? 근데 너무 키우는 맛이 없어. 좋아. 연습은 많이 했다 진짜. 시간 추가. 유튜버 라이프는 괜찮았어? 내 여자친구 어디 갔어? 얘였나? 내 여자친구? 아 얘구나. 키스 4시? 키스 4시 뭐야? 안되네? 바람둥이 할 필요 없잖아 이제. 여자친구니까. 아 이거 하트도 게이지가 있는데 이거 올려야 되네. 이거는 계속 맞춰야 되나 보다. 키스 꿀떡이야. 야 배알 안 올라 이거. 야구게임 또 맞춰야 돼. 야 근데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새로 달라졌나? 이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발리볼이었나? 이거 맞잖아. 어? 바뀌었네? 바뀌었어.
하나 맞췄다. 이건 것 같아. 이거 맞히고 그 다음에 음식 중에 하나 있는데, 음식 중에 하나 있고. 어? 피자인가 보네. 어, 진짜 피자인가 보네. 피자랑 빨간 건 아니고 파란 거에 배구네. 배구 스포츠 중에 하나네. 맞죠? 스포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중에 하나네. 음악 중에 하나네. 아이, 다 맞췄는데. 오케이. 이 세 개 중에 하나. 취소되는 것 같은데 이거 걸러진 건 거예요. 팬카페 취소되는 거는 규칙을 안 따라서 그래요. 공지 보시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피자는 확실해. 피자는 확실한데 이 중에서 골라야 돼. 아까 뭐 골랐지? 이번에 농구 골라볼게. 아, 이거였나? 음악 중에 하나였나? 아닌데, 음악? 뭐야, 또 바뀌네. 계속 바뀌네. 바뀐 거죠, 이거? 바뀐 거 같은데? 한 번 할 때마다 바뀌는 거 같은데? 한 번에 맞춰야 되네. 어떻게 한 번에 맞춰? 말도 안 돼. 어? 잠깐만,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는데 두 개에서 한 개가 됐어. 요거네, 요거. 요거랑 이 셋 중에 하나네. 하나 음악이야. 하나 음악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나 스포츠 중에 하나거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고르는 거. 오케이. 이게 파란 게 아닌 건가? 파란 게 맞는 걸까?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게. 말도 안 돼. 요거 하고 트로피 지웠고 했는데. 규칙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숫자 번호랑 다. 거부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카키, 그 다음에 하트. 뭐야, 대화나 합시다. 대화나 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숫자 20개, 랜덤성 없게, 아니 랜덤성 있게, 규칙성 없이 숫자 20개. 그 다음에 블로그 프로필 사진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두 개 안 돼서 그래요. 2부 언제 시작하냐고. 기다려봐. 러셀 없애고. 러셀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러셀까지만 하고. 아, 뭐야.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러셀이랑 붙어. 조금 아쉬운 게임이야. 시간 초과. 밤이다. 이제 자러 가면 될 듯. 자러 가서 일어나면 이벤트일 것 같아. 슬립. 12월 11일까지 8시 55분까지 몇 시야 지금? 1시거든? 훈련을 지속해라. 야, 그냥 자. 잠깐만 일어나. 스트레스나 e스포츠 바에 미리 가 있고 대화로 스트레스나 풀어. 대화 아무나 해. 남자랑도 바람둥이가 돼. 뭐야. 8시까지 친구 됐다. 남자랑도 이거 차는데 뭐가. 이거 오른 건가? 스텝? 스트레스 나 풀렸고. 큰일이야 이거. 불안한데. 능력치. 뭐가 자꾸 풀리긴 한다. 몇 시야? 4시 53분?
언제 대결할 수 있는 거지? 시청이나 하자. 트위치 시청. PC 이건데 아무도 안 해. 야, 어떻게 된 거야? 점점 오르고 있어. 마스터 챔피언 인기가 오르고 있어. 물타기 해야 돼. 물타기 두 배 하고 있습니다. 울고 찡그리 표정. 거기 사람 지나간다 오셨어요? 탕탕탕탕. 아, 이게 안 맞네. 근데 어디 메로. 있는지 모르죠? 어, 뭔 소리? 올라온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게 안 맞네. 다시 갈게요. 이거 오케이. 좋아. 채팅 좋아. 하트 잘하죠? 찡그리기 시간 초과. 와, 지능이 올라. 인터넷 방송 보기만 해도 지능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돼요? 6시 53분, 7시, 1시간 남았다. 대화해서 시간 보내자. 스트레스 풀고. 너세. 내 친구 네트워크 훔쳐간 애랑 붙을 시간이 왔어요. 물타기만 잘해도 머리가 좋아진다. 투수들 지능 엄청 높잖아. 한번 저기 꼬시는데 실패하면은 안 뜨나 봐. 됐다. 능력치 많이 올랐어. 이것도 올리고 대화 스킬. 됐다. 9시인데? 어? 마이크네 집 가야 되는 건가? 이스포츠 바에서 붙는다 했는데. 마이크! 마이크 어디 갔어? 왜 이벤트 안 떠? 아, 20시? 지금 오전이야? 아, 오전이네, 오전.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가? 새벽부터? 뭐야. 그럼 12시간 더 지나야 돼. 잠이나 잡시다. 시간 보내. 아, 이 게임을 더 해야 되다니. 좋아, 1시야. 좀 더 자. 한번 누울 때마다 1시간이거든요? 이벤트 할 때까지 자, 계속. 잠이 안 와? 자라고. 중요한 매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케이. 좋아. 잠이나 자라고. 집중 올리자고. 야, 이거 집중 어떻게 올리지? 게임을 하러 갈 때 집중을 올려야 된다.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덜 차있는데. 자면 원래 에너지가 오르거든요? 지금 원래 에너지가 많아서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자고? 5시. 그래, 쓰레기나 버리자. 어, 방을 정리. 엄마의 컴퓨터 청소해주기도 있네. 돈 달라고도 할 수 있고. 방 정리 가죠. 왜냐면 이런 거 해도 능력치가 오르니까. 자기 방만 정리해도. 좋아. 도대체 어디다 정리하는 거야? 에너지 부족. 이제 잘 수가 있다. 이건 할걸. 계속 방 정리는 할걸. 그쵸? 그만 그만. 어이씨, 전화 왔네. 준비됐어. 힘든 싸움이 될 텐데. 물론이지 마이크. 우리가 이겨서 노트북을 돌려줘야 하는 러셀의 면상을 보고 싶어. 이겨야 원래 우리 노트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길 바래. 내 노트북은 아니니까. 지금 빠이 갈래? 그래, 다른 팀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 사건 사고로 올라올 듯 투수들 마저 힘들어한 사건. 올라가면은 이벤트 때는 베이지가 찹니다. 우리 팀이에요. 4명의 팀. 큰일 났다. 지금 화면이 저 화면인데? 나 FPS 연습했는데? 나 전향했는데? 큰일이야. 괜찮겠지? 능력치는 찍었으니까 그래도. 게임이 하나고 그냥 능력치는 따로따로 찍는 것 같은데?
안녕 바보들. 나 진심으로 알았어요. 내 노트북은 가져왔어? 물론이지. 그렇지만 내가 집으로 다시 가져갈 거다. 그러고 싶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 짓거리고 시작하자. 빨리 결판을 내자고. 얘 뭐야? 원하시는 대로 바보 대장. 얘가 너희 괴롭힌 자식이야? 와,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적어도. 넌 누구야? 너한테 한수 가르쳐주는 오로 사람이다.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야야 그만둬. 그냥 시작하자. 모두 앉아. 이거 뭐야 얘. 마을 사람들 다 모였네. 가자. 연습한 결과를 보여주자고. 하루 정도 놀긴 했는데. 마스터 오브 챔피언이야. 마스터 오브 챔피언스. 큰일 났네. 어, 여기 찍을 수 있어. 덱 편집할 수 있어. 뭔, 아까 전에 해봤는데 뭔 게임인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캐리 탱크. 잘 모를 땐 탱크를 찍는 게 좋아. 아, 탱크를 찍는 거구나. 누가 탱크 할지. 풍영 친구 비금합니다. 물결표 이게 탱크죠. 이게 실드 표시가 탱크 아닌가? 맞지? 욘나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탱크 딜. 와, 마크가 능력치가 높네. 자동 할당하자고? 자동 할당 어딨어? 아, 저기 있네. Here's the tank. This is the lineup for the blue team. 덱 편집? 뭐야 이거 덱? 덱도 그냥 그대로 하자 그냥. 어, 나 서포트 했네. 능력치 너무 꾸져서 그런가 봐. 하루 쉬었는데 2112이고 얘네는 56이래. 졌다 이거. The match begins. 할지도 몰라 이게. 아까 설명 보셨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턴제 게임인 것 같은데? 운전 접종. 일단 수색. 첫 턴은 수색이지. It seems that the whole team is looking for adversaries. 뭘까 저건? 적군 진압 완료. 승점 공격 증가. This player seems very 일단 왼쪽이 우리가 맞죠? 네. 둘러싸는 이동, 캐리 에너지, 전력 질주, 승리하는 경기. 내가 당신을 업무하겠습니다. 저런 덩겜 프로게이머가 되려하다니. The team is trying to push and surprise the enemy. That was an incredible offense. They want this match. 해결. Oh my god, that fail. 고른 다음에 턴 넘기네. Tell me that one was missed on purpose. 우리 팀만 믿는다. That one was pure luck. That one's gotta hurt. 어, 죽었어 우리 한 명. How did that one miss? 야, 우리 한 명 죽었어. 죽은 oh 애가 근데 총 쏘는데. Fail. 죽은 애가 종사. That one was pure luck. 힘내, 티모. 전 그래. Was that a miss? Incredible. 미스 났어. The team doesn't seem to be too bothered by one casualty. 와, 부활해야 돼. 마이크 죽었어. 아, 마이크 부활한다. 약간 밀렸어. 뭘 잘 골라야 되는데. 이거 캐리 에너지는 크리티컬 공격력. 그냥 극딜 올려 그냥. 딜이야. The carry is chewing up the whole team. 승점 증강. 카드를 이렇게 여섯 개 고르는 건가 보네. Winning is their main objective right now. 내가 당신을 엄호하겠습니다. 엄호까지 눌러. 여기 올인하자. 올인 전략 간다. The tank jumps forward to absorb damage. The team is trying to push and surprise the enemy. 정약화. That was a nice surprise. 됐어. 극딜 가요. That one was pure luck. That was smashing. 오케이. 얘가. That one's gotta hurt. 극딜 좋았어. 아이고. 다음 번 아까 피가. 오케이. 좋았어. 이득 아닙니까? The team doesn't seem to be too bothered by one casualty. 힐해야 되나? 비슷하게 갔어? 죽음의 문덕. 히로 있어. 피격 시 화염 반사 성공률.
카드를 내면 팀 전원이 저 캐리를 무선적으로 공격한다. 힐 없는 것 같은데? 게임이 너무 루즈하다고? They clearly want to execute the leader. 루즈한 거 두 차 치고 뭔 게임인지도 모르겠어. 아까 하던 대로 해. 이기면 내 친구가 노트북만 trying to win the match. 화염 반사. They're alert and will surely fire back. 우리 무조건 딜러. This player seems very confident while attacking. 어머 해주고. 무조건 딜 위주로 가. The tank jumps forward to absorb damage. 카드도 몇 개 쓸 것도 없네. 아직 카드 고를 걸 그랬네. 여섯 개를 쓰면. How effortless. 나이스. That was smashing. That one was pure luck. 아, 피했나? How effortless. 나이스. How did that one miss? 오케이 안 맞을 거 미스. 이득 이득. The team doesn't seem to be too bothered by one casualty. 이게 오늘 왜 골랐냐고요? 오늘 신작이에요. 한글 패치 나왔어요. 중요한 팀원을 보호합니다. 지금 피가 단 건가 이거? 15, 26. 저게 핀가? 전력 질주. 선제 공격. 100점. This player seems very confident while attacking. Oh my god, victory is on their sights. They seem very focused and ready to get the upper hand. Oh my god, that fail. 아, 공식 패치야, 공식 패치. Oh my god, that fail. 거의 구글 번역이고. Didn't even see that coming. That one was pure luck. 일단 마크 Didn't even see that coming. 마크 Oh my god, that fail. 노트북만 찾아볼게요. The team doesn't seem to be too bothered by one casualty. 오케이, 이기고 있어 약간. 김영태 죽었어. 이거 김영태였구나. 다 됐어. 한 번만 한 번 두 번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 The carry is cheering up the whole team. 캐리. This is definitely an aggression. 캐리 보호. The tank jumps forward to absorb damage. 방어력 축소시키고. That was a nice surprise. 승점 증가. Oh my god, victory is on their sights. 점수 더. Now it seems they've decided to push. They want the upper hand. Didn't even see that coming. 어, 뭐야? 도안한 지 얼마 됐다. Oh my god, that fail. Didn't even see that coming. 어? Easy. 다행이다. 하나 더 죽여야 되는데. How did that one miss? 똥망했네 이거. Let's see if they can progress with two players left. 오케이, 그래도 이득이다. 그 점수 증가인가 그거 찍었더니 캐리 보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캐리 안 맞고 뒤에 있는 애들만 맞는데. 공격 증강. The player has begun to attack. 승점 증강. Oh my god. 해피 같은 거 없나? 팀원 중 한 명이 많은 승점을 획득한다. 이놈 잘 안 죽겠지? That was an incredible offense. They want this match. 중요한 팀원을 보호. 아, 둘 다 피가 없어 지금. 보호할 게 아니야 지금. 취소. 취소 어떻게 해 이거? 취소가 안 되네 한번 누르면. 장난? 얘 보호해. 둘 다 피가 없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 속도 시야 감소 보상한테 공격 분수 시. 이건 게임 안에 게임이야. 게임 안에 게임. 와씨 안 맞은 거지. That one was pure 오, luck. 나이스 안 맞았어. Easy. 오케이. How effort. 아 김영태 또 죽었네. How did that one miss? 오케이 미스.
easy. 오케이. 이 둘만 살아도 점수 많이 먹어. That was a close one. 나이스. 됐다. 이겼다. The team doesn't seem to be 코브라. too bothered by one casualty. 여스. 무쇠 부렸고요. 네.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왜 안 끝났어? 끝난 거 아니야? 왜 안 끝나? This player seems very confident while attacking. 아주 딸피 남았나? 귓발 딱 도착해야 되나 보다. Oh my god, victory is on their sights.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탱크. 얘 지금 피가 없는 거 같은데. 14야. 이거 보호합니다 말고. 전력 질주나 이런 거 해도 되겠다. They clearly want to execute the leader. 이거 다음에 어떤 게임에도 재밌게 볼 자신이 있다고. They seem very focused and ready to get the upper hand. 기다려 보세요. 이것까지만 하고. Now it seems 우리 마이크에 뺏긴 노트북을 돌려주자고. 나름 처음에 신선했는데 이게 좀 게임 방식이 좀 별로다. 전작보다 못해. Oh my god, that fail. That one was pure luck. That was a close one. That one was pure luck. 오케이, 안 맞았어 하나도. That 마무리. one's gotta hurt. 마무리해. 그렇지. That one was pure luck. 못 죽였다. Oh my god, that fail. 전작 유튜버 라이퍼라고. 그건 안 해봤는데. Player died. This team is on another level. 됐다. 이겼죠. 승자. The match has ended. 이만큼 찼네. The red team tried as hard as they could. 하긴 그것도 트레일러만 봤으니 이겼다. 드디어 복수했다 친구한테. 드디어 노트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 이거 말고 또 e스포츠 키우는 거 있는데 영어로 된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낫겠어. 그거는 너무 영어라서 안 했는데 그건 아예 진짜 팀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거든. 노트북 돌려줘 고마워 러셀. 돌려줘서 고마워 러셀. 가져간 건데 이겼다. 이번엔 진 느낌이 어때 러셀? 자신 있으면 내일 한번 다시 붙자. 충분히 패배의 쓰라님 맛본 것 같은데 안 그래? 오늘 네가 운이 좋은 거지. 곧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알게 될 것이야. 유일한 승자는 우리 엄마야. 아이미 얘기하는 거겠지? 야, 이거 패드립 하는 거야? 맞아, 마크. 할 거야, 말 거야. 대통령이 하니까 이런 예! 그래, 좋아. 계속 연습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좋아, 내일 보자. 내일 또 해! 살을 걸렸어. 내일 또 해! 이게 끝이야? 아, 이벤트 없어? 러셀과 재경기? 아, 꺼져. 재밌었습니다. 집이나 가자, 씨. 재밌었고요. 네. e스포츠 라이프라는 게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벤트가 없네. 새로 나왔어요. 네, 새로 나 한글 패치인데 한글이 좀 약간 번역이 좀 그렇다. 아마 오늘 나왔을 거야. 오늘. 평가 안 좋을 것 같아. 교육 정말 감사합니다.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저의 자그마한 성의입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게임 가주세요 제발. 그레이트 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게임은 포트나이트 갈게요. 포트나이트. 왜? 그 나름 신선하구만. 어? 재밌는 것만 맨날 할 수는 없어. 신선한 이거 신작들도 이거 신선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좀 아쉬워서 게임이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런가?